악기 독학하기 채널 악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기타 기초 강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통기타를 처음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뭐개 이름을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코드를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코드를 하든 멜로디를 하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손가락이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연습을 크로매틱이라고 하는데, 크로매틱의 개념은 반음계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도라고 하는데, 기타에서 이제 도 다음 음이 도샵이 되죠. 이게 피아노로 치면 하얀 건반, 까만 건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음계는 그대로 반음 진행하는 거예요. 한 칸씩 피아노로 치면 하얀 건반 잡고, 까만 건반 잡고, 하얀 건반 잡고, 까만 건반 잡고, 하얀 건반 잡고, 여기 밑판은 반음 관계니까 바로 하얀 건반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매틱 연습을 함께 해볼 건데, 기타 줄이 총 6개가 있는데, 1층, 제일 아래에 있는 1번 줄부터 6층까지 다 이제 갔다가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첫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여기가 6층이에요. 1, 2, 3, 4, 5, 6, 6번 줄. 여기 칸은 이게 첫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이렇게 되죠. 손가락이 4개니까 이제 네 칸을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여기를 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부분을 따라서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른손은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옆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기. 여기가 줄을 쓰다듬어 줄 거예요.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줄을 이렇게 뜯는다는 개념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쓸수 있죠. 언젠가는 우리도 뜯을 날이 오지만 지금은 뜯는 게 아니고 쓰다듬어 준다.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 누구를? 내가 누른 줄을. 6층 눌렀으면 6층을 쓰다듬어 주시고, 1층 눌렀으면 1층을 쓰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공중에 띄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받치셔서 하셔도 되고, 줄 위에 손을 얹어서 하셔도 되고, 손은 나머지 손가락은 지금 일단 어디 있던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엄지손가락이 뜯지는 않는 걸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이 치고 난 다음에 밑에 줄 있죠? 이렇게 걸쳐주면 더 다음에 치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공중에 떠 있으면 길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뭐둘다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르페지오를 할때또 아르페지오 할 때도 공중에 손이 이제 떠 있죠. 이런 식으로 떠 있을 때도 있고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붙이는 걸로, 이렇게 다음 줄에 붙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타를 하려면 피크를 잡고 또 해야 되는데, 피크 다루는 방법은 아예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피크는 하지 마시고 엄지손으로만 네, 연주를 하는 걸로 쳐볼까요? 잘 치셨나요? 6번 줄첫 번째 칸.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이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음을 올려줄 겁니다. 음이 변화가 생겼죠? 올라왔어요. 여기도 한번 쳐볼까요? 여기는 6층의 두 번째 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손가락으로 또 바로 옆에 세 번째 칸을 눌러주고, 네, 네 번째 칸까지 눌러주는데, 크로매틱 자세가 이제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음을 다 눌러주게 되죠. 처음에는 이게 먼저 잡았던 손가락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떨어지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손이 멀리 가면
다시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손도 자세도 별로 좋지 않고 최대한 줄이랑 가까이 있는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번 줄을 이렇게 치면 6번 줄 첫 번째 칸 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치시고 여기도 이제 따라서 치시고 그렇게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쳐보고 좀 이따 제가 메트로놈 드럼 음악을 틀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번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쳐볼게요. 치시고 네. 네. 6번 줄 네 칸은 다 지금 쳤어요. 그럼 5번 줄 첫 번째 칸 쳐볼게요. 이게 약간 버징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덜 눌리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괜찮아요. 기타가 소리가 완벽하게 나기까지는 굳은살도 생겨야 되고 손가락 근육에 힘도 생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리를 잘 낸다 그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운지 위치를 잘 잡고 소리가 이렇게 안 나더라도 네. 안 되더라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제가 3층 했습니다. 2층.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마지막 1번 줄이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1번 줄이 끝나면 바로 위에 2층으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잠깐 쉬었다 하셔도 되는데 내려갔다가 오는 것까지는 한번 참아보고 쉬어보도록 하죠. 지금 3층 잡았고요. 이제 4층 잡을 차례입니다. 네, 천천히 따라오시고 중간에 따라오시다가 놓쳤다 못 쳤다 그 부분을 일단 내버려 두시고 다음 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틀렸죠? 그러면 냅두고 다음 거 잡고 그냥 마무리까지. 네, 이렇게 이제 6개 줄을 다 했습니다. 칸도 4칸도 다 했는데 이제 처음에 통기타 코드를 잡으면 이렇게 3칸 위주로 많이 잡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손가락 힘이 많이 생기고 손가락이 풀리면 연주하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이 의도적으로 지금 새끼손가락이 많이 제일 약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연습을 다 했어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아마 처음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와보시고 그 다음엔 드럼 비트를 틀고 박자까지 맞춰서 연습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0.75배속으로 속도를 낮춰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층의 첫 번째 칸 잡겠습니다. 제가 카운팅을 4개를 드릴게요. 하나, 둘, 따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다음 줄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셋,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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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자, 4층 갑니다. 이 칸을 나눠주는 금속 프렛에 가깝게 잡아주시는 게 소리도 잘 나고 손도 잘 벌어지고요. 네,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너무 멀면 다음 손가락들이 가기가 힘들겠죠? 네, 이제 2층 갑니다. 오른손은 내가 누른 줄을 잘 찾아서 네, 지금 1층이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갈게요. 2층 크로매틱을 영상을 보시고 뭐 오늘 무조건 끝낸다, 나 무조건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천천히 연습하셔서 따라가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여기를 치면 바로 똑같은 위치를 따라오시고요. 여기를 치면 여기도 따라오시고 여기도 따라오시고 제가 가는 자취를 따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갔다가 1번 줄까지 치셨다가 다시 2번 줄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지금 메트로놈은 60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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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고, 자, 자, 자. 치고 나서 음을 바로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최대한 냅뒀다가 바뀔 때 바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3번 줄, 3층, 2층,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2층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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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5층, 6층. 네. 20을 더 올려서 이번에 메트로는 7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먼저 치고 따라오시고 위로 올라옵니다. 2층 치고 힘드신 분들은 손가락을 다 붙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이제 80이에요. 마지막 1층 1번 줄. 네, 역시 올라옵니다.
네, 이번엔 90입니다. 저희는 100까지 해볼 거예요. 둘, 셋. 제가 친 다음에 따라오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는 저랑 같이 치셔도 괜찮아요. 중간에 힘드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만져주시고, 또 영상이 힘드신 분들은 0.75배속 속도 낮추는 거 알고 계시죠? 0.75배속으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100 가보겠습니다. 세게 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오른손을 쓰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올라올게요. 6층이죠? 이제 마지막 6층. 물 한 잔 드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